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네, 밤사이 전남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KBS 뉴스광장 박주경 앵커가 난폭한 세상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따뜻한 냉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당황스럽게 갑자기 딸내미가 추임새를 넣네요. 2019년 7월에 출판됐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딱 한 줄, 김훈 저자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김훈 저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박주경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듣기와 말하기가 같다는 걸 알았다. 내가 남을 들음으로써 나의 말이 남에게 들린다 라고 김훈 저자가 추천의 글에 썼습니다. 먼저 박주경 저자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축구 감독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했다지만 그것도 케바케다. 사람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거기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서 남에게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게시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시물이라면 더더욱 좋다. 멋진 인싸사진 10장보다 그런 거 하나면 사람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 혼자만 도취되는 가치가 아니기에 그런 건 자타공인의 가치가 된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기부하고 그걸 인증샷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런 식의 인증샷은 올려도 올려도 과할 게 없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 긍정의 전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치우고 그 전후 사진을 올려 동참을 호소하는 운동도 요즘 핫하다. 쓰레기란 뜻의 영어 트래쉬와 해시태그의 태그를 합쳐 트래시태그 챌린지라고도 부른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발빠르게 대피시키고 도피 중인 범죄자를 검거하는데도 SNS 공조작전이 톡톡히 역할을 해낸다. SNS를 무작정 인생 낭비라고 일축하기에는 생각보다 순기능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 순기능을 찾아내려는 그의 노력이 곳곳에 묻어있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박주경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글머리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야 할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냉소와 혐오가 시대의 지배정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서로를 미워하고 비웃기만 하는 사회에 희망이 설 자리는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다면 생은 악몽입니다. 하루하루를 악몽에 시달리는 너와 내가 모여 이 사회를 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기어이 지켜내야 합니다. 증오의 뜨거움이나 냉소의 차가움이 아닌 희망의 따뜻함. 그 적정 온기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희망을 기어이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공감합니다. 110페이지의 단죄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의 글도 공감이 갔습니다. 친일파 문제를 다루면서 책임질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 될 일이거니와 후대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재고했어야 할 일이다. 프랑스도 나치에게 협조했던 자국민을 지금까지 100만 명 넘게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책임 규명을 소홀히 하고 단죄 절차를 건너뛰는 일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폐습 가운데 하나다. 죄를 묻지 않고 묻는 데 급급했던 업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국가적 굴욕으로 말이다. 읽을수록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기술은 아니지만 기어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던 책이었고요.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당황스럽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그런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서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사회를 바라보지만 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 박주경 앵커의 마음이 느껴졌던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냉정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